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진율의 출발 새 아침. 터키에서 실종된 한국 20대가 IS에 가담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넘어갔다는 설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20대는 조금 전에 뉴스에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통해서 배움을 닦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상대적인 고립 상태가 IS와 이슬람에 몰입하게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IS를 취재했던 독일인의 보도에 따르면 IS는 인종 청소가 아니라 종교 청소가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지금을 문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직도 종교적 근본주의가 증오를 양상하는 야만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야만의 시대 언제쯤 끝날지 아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자, 신일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또 월요일입니다. 오늘 네. 19일 맞죠? 네. 예.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오늘 주말 내내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소파 이렇게 정했는데요. 소파는 주한미군 지휘에 관한. 네. 역시 시사적으로 풀어주시고요. 아, 별 말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또 이 흔하게는 가구죠. 흔히 거실 TV 그렇죠. 앞에 소파가 있습니다. 네. 오늘 소파는 방정환 선생님의 호입니다. 소파 방정환. 소파 방정환. 네. 소파가 아니라. 맞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 네. 예. 느낌이 파고나는데. 네. 어린이날이 되려면 조금 좀 걸리죠. 그렇죠. 5월 1일인데. 매달. 이분 제가. 5월 5일이죠.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분인데요. 잘 모르세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1899년생. 이분이 성장기에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예, 방선생은 또 손병희 선생의 상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천도교. 젊어서 뭐 청년구락부도 만들고 3.1운동 때는 독립선언서 배포하다가 일경에 잡혀서 고문도 당했습니다. 철학. 독립운동가죠. 일본 도요대 철학과 유학해서 아동예술, 아동심리학을 공부하고 아동문학가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어린이날을 1922년에 제정을 했고요. 예. 그 다음해부터 어린이라는 잡지를 출간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어서 이 말을 만든 것인 거예요. 예. 어린 사람이라는 뜻의 어린이. 그 전엔 애들. 뭐 얼라 쪼물애기 요즘도 정치권에서 스키스키가 점점 나오네. 정치권에서 많이 쓰죠. 네. 이 호소파도 이제 작은 파도라는 뜻. 그래서 작물결이라는 우리말 호도 쓰셨는데 이 작지만 위대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이제 회상이 됩니다. 얼라가 이 경상도 사투리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청와대 얼라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어린이날은 우리나라는 일찍 생겼네. 그러네요. 뭐 일제 때. 근데 역시 이렇게 뭐 일제 때 생기고 뭐 해도 지금 어린이집 사태를 보면 네. 이거 뭐 일찍 생겨도 별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21세기. 주먹으로 애를 파는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뭐 이제 우선 인천 연수구 K 어린이집 사태 때문에 예. 며칠 동안 사회적 파장이 컸죠. 예. 양모 교사 결국 긴급 체포가 됐고 예. 주말 사이에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도 잠정 폐쇄된 상태인데요. 예. 바로 이어서 주말에 또 인천 부평의 다른 어린이집. 여기가 이제 인기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학부모 간의 입소문으로 드러났고요. 또 다른 보육교사가 주먹으로 치는 장면, 또 뭐 이렇게 이 머리를 밀치는 장면, 예. 여러 개의 또 폭행. 유사한 점이 뭐냐면요. 폭력교사들은 자신들은 절대 상습적이지 않다. 이번 한 번뿐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정폭력 휘두르는 사람도 그래요. 딱 한 번 했는데 네. 이렇게 됐다. 한 번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지금 걱정에 빠진 학부모들이 모든 어린이집을 불신하고 악수장으로 빠져드는 사회 문제에 화되고 있고요. 그나마 CCTV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근데 CCTV가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 중에 20.8%. 예. 사실 이제 이 5개 중에 4개가 CCTV가 없어서 아하. 이런 시비가 또 계속 일어나면 심증과 물증 없이 또 이제 이 증빙을 하기 위한 공방을 펼쳐야 되니까 정치권은 뭐 급하게 단기적 처방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완전한 해결일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충격적인데요, 사실은. 네.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고, 이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겪었을 이 충격. 그렇죠. 이걸 또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듬어 주느냐도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처방에 뭐 중장기 대책 다 필요한데요. 이게 또 이 문제만이 아니라 주말을 끼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안전사고. 전혀 터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다행히 주말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천안의 부탄가스 공장. 그 부탄가스 공장이 얼마나 불이 크게 났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브랜드입니다. 예. 거기가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2시간 반 만에 진압은 됐습니다만 예. 19억 원의 이제 재산 피해를 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청소년 문제. 이렇게 아이들을 가학을 하니까 아이들의 가학 성향이 커져서 그런지 예. 느닷없이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10대 고등학생이 IS에 가담했느냐 아니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말이죠. 또 모방 사례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위험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이 IS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꼬드기는 모양인데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또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간다거든요. 그런데 터키 당국이 원래 단속을 잘했는데 한국 사람이 설마 이 동양 사람이 넘어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이쪽 루트를 안 하고 불가리아를 통해서 이스탄불로 기차를 타고 간 다음에 이스탄불에서 다시 이 국경마을 이 한 인구 9만인가 되는 소도시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넘어간다거든요. 루트가 이제 만들어진 거는 완전히 새로운 그 원래 가던 루트 그래서 거의 이제 감시가 상호만 루트를 통해서 넘어간 모양이더라고요. 만약 넘어갔다면 이제 확인이 이제 될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 뭐 네덜란드 소녀를 되찾아온 어머니도 있고요. 네. 아들을 또 되찾아온 영국 아버지도 있는데 특히 예외적이죠. 네. 일단은 뭐 20대 여학생들도 유럽에서 많이 가더라고요. 네. 이상한 선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꼬드기로 넘어가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일들이 주말 사이 터지는 가운데 네. 주목할 일이 저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최초로 35%대 지지율 하락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뜯어보면 더 충격적인 것이 이 그동안 부동의 지지층 50대와 TK 지역에서도 긍정평가에 비해서 부정평가가 높아졌다. 그래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습니다만 이 특보단을 빨리 구성하겠다. 근데 이 특보단의 이제 단장을 서청원 최고위원이 맡는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서청원 전 대표를 또 이따가 2부에 이제 이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양면이 존재하는데 자세히 좀 파헤쳐 주세요. 왜냐하면 뭐 또 일각에서는 아마 잘할 것이다. 잘하실 것 같은 느낌도 전 드는데 또 워낙 이제 친박으로 분류되시는 분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또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요거 잘 좀 들어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뉴스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다가 이제 13월의 공포, 13월의 납세 이거 가지고 또 서로 막 미리는 모양이더라고.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지금 부하가 단단히 났습니다. 근데 아직 그게 얼마 나오는지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계산이 잘 안 되는 게 처음에는 약 4,300억이 환급이 덜 된다. 이제는 9,000억이 덜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결국은 이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 우회적인 증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연말정산을 하고서 계산이 다 끝나서 내가 돈을 더 내는지 돈을 돌려받는지 얼마 돌려받는지 아는데 제가 볼 때 지금보다 이제 그 돈이 나올 2월달 월급날이 이제 막 그러면 이게 아주 이 혁명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벌써 뭐 조세 저항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이랬어요. 5,500만 원 이하는 변동 없다. 그리고 5,500 이상 7,000만 원 이하는 한 1년에 2~3만 원 더 낼 것이다. 이렇게 지난해 정부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계산해 본 분들은 5,500에서 7,000 사이 연봉 받는 분들이 한 뭐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해서 정부 얘기한 거와 다르게 돈을 그러니까 돌려받는 게 돈을 낸다? 그러니까 돈을 더 뜯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근데 이거 지금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여야 합의로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야당은 우리 덕분에 그래도 신용카드 공제를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여당대로 뭐, 연락이 아니야. 합의로 한 거 아니야. 지금 서로가 한쪽은 물귀신, 한쪽은 네 탓인데, 참 이런 걸 보는 국민들은 아주 흐뭇하죠, 그죠? 야당은 이 문제 정말 이렇게 참, 예? 아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야당은 주말사에 맹공을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또 정부가 이걸 풀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유.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어린이는 물론이고 사람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참 우리가 함께 자성할 문제라고 보고요. 네. 오늘 서영은 씨의 노래인데 힘겨워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이런 곡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좋은데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룡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마련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아까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 돼.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을 알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출하수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신뢰 출발 새아침. 신뢰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오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공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공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당신을 잘 알기 위해 제대로 봄. 겉으로 보이는 송지름부터 속에 숨어있는 송지름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광고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일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올해는 한인국교가 정상화 된 지 50년이 되는 해죠.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째에 접어들도록 한일정상회담은 성사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두 나라 사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냉랭하기 때문인데요. 양국 간에 있어서의 물론 합의 모두 필요는 하겠죠. 과연 그런데 변하지 않은 일본 입장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와중에 일본을 찾은 여야 의원단의 방해 성과가 주목이 됩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시죠. 이번에 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의원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새누리당 최고위원 서청원 전 대표 연결해서 방해 성과 그리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유, 예, 예. 그, 서 대표께서는 그, 저기, 이제 일본 방문하고 오셨는데, 네. 옛날에 그 6.3 사태라고 불려지는 그, 한일협정 반대 있지 않습니까? 한일수교 반대. 이때도 좀 투옥 드시고 그러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네.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제가 대학 때는, 한일회담 뭐 자체보다도 우리가 좀 더 36년간
그럼요. 예. 4개월간 이제 서대문에 형사가 있었는데 아니 50년이 지난 후에 제가 한일이 연연맹 그것도 뭐 지금 사이가 크게 좋았을 모르겠는데 아주 꼬여 있거든요. 예. 제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감회가 기뻤고 또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제가 꼭 한일관계를 잘 풀어달라는 그 역사에 의무가 나한테 주어진 것 같아서요. 예. 이번에 가서 뭐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한일관계의 어려운 문제를 네, 어떤 일든지 해결하고 싶다. 가게 역할을 하고 싶다. 진정성을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뭐 웃고들 굉장히 분위기가 더 부드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아베 총리 만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네. 친선한 메시지 같은 게 있었나요? 네네.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아베 총리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또 한일 금년이 수교 50주년이기 때문에 정말로 발전적인 그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고 가서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안부를 전하고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보냈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뭐, 아베도 그래서 위안부가 굉장히 슬픈 역사의 한 부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뭐, 아베도 금년에는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그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과거에 이제 과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 과제를 대화로서 금년에 풀어서 아주 좋은 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요지를 했죠. 네네. 근데 그 대표님 보시듯 어떠세요? 그 왜 그러냐면 아베가 지금 서 대표님 만나고 나서 곧바로 나중에 극우 정치인들하고 또 이 만났다 이게 이제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양면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전체적으로 느낀 그 분위기는요. 예. 제가 뭐 그분 외에도 전 총리를 했었던 모리 총리라든가 낙가선의 총리 또 제가 이제 누카카 한일연연맹 회장 등 30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 지도자들을 만났거든요. 네. 분명한 것은 이분들도 한일 국교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 6월 22일이 이제 그 서명 발효한 날인데 그때까지는 관계가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것들이 팽배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다행이고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 낙가손의 전 총리의 말씀을 조금 그분과 만난 말씀을 드리면 좀 이야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던데요. 친한파다. 저기 아베 총리는 자기가 볼 때는 친한파인데 가끔가다가 주변국들로부터 이해 얻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고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베는 친한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자기를 또 지지하는 그렇겠죠. 그분들의 네. 모임이 있으면은 그 국내 정치하고 다르게 또 외교적인 것과 관계없이 그분들 가서 또 그구의 인사들이 얘기했을 때 가서 뭐 동조를 하는 건지 자기 또 뭐 내가 막 왔던 뒤에 만났으니까 내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 하든가 실체적인 대화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게 뭐 크게 그분들을 만났다고 해서 한일국계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네요. 어떻게 한일정상회담은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 문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그 에이펙 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난번 에이펙에서 서로 말씀하신 분들 그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일본도 이해하려고 그러고요. 예. 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 예, 다만 이제 예, 저쪽에서는 먼저든지 이 문제를 먼저 정상회담을 해서 풀자는 얘기고 예. 우리 쪽 입장에서는 과거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는 처음부터 양국 관계가 꼬이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예.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현안 껄끄러운 현안 문제는 실무급에서 회담을 통한 다음에 뒤에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이 이게 정상이다라는 게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 외교부 입장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실무급 회담이 그걸 열리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도래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라도 금년에 하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좀 과거보다 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렇게 일본도 가시고 또 중국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중국은 심장병 어린이 돕기 개선 저기 음악회에서 예. 축사하러 갔다 왔습니다. 예. 또 바로 갔죠. 아, 그래도 일본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서 대표님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특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특보단 단장이요. 아이고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예. 또 제가 마침 없는 뭐 외유 중에 또 저도 또 중국 갔다 어제 들어왔는데 언론에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지금 하는 일도 벅차고요. 예. 하는 일도 벅차고 뭐 그런 걸 제가 제의도 하지 않았고 예. 또 그냥 언론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부에서 자꾸만 예.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괴롭네요. 아니 그래도 특보단 단장 얘기가 나오는 뭐 이런 거야? 뭐 그렇게 괴로우실 것까지 있으세요? 아니 일본에서 뭐 또 일부에서도 평론가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요. 저를 안주를 많이 삼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예. 뭐 제가 솔직히 한 번도 뭐 그런 걸 뭐 의사를 뭐 표했거나 연락이 왔거나 그런 일이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왜 그런 보도가 되는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침에도 지금 일찍 일어나서 예. 인터뷰 때문에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났어요. 아 보셨군요. 나린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어제 갤럽조사 같은 경우에 35%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보단 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최적임자가 아닌가 그래서 언론에 그렇게 또 오르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이거 좀 어떻게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과거의 경우에도 예. 사건이라든가 사고 이슈가실 때 뭐 여론의 부심이 좀 있었죠. 예.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박 대통령을 원래 도덕적으로 신뢰하시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일로 좀 여론이 나빠졌지만은 또 진정성을 가지고 그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시고 예. 또 금년에 경제를 살려고 그러면은 다시 뭐 인기를 회복될 것으로 저는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은 뭐 더욱 그 열심히 하라는 국민들의 채찍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국민만 바라보고 하시면은 저는 뭐 여론은 다시 판단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과거에 그런 것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지지율 이제 다시 이렇게 진정성 갖고 올리는 것.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이라는 게 이제 당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청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김우성 대표가 어떻게 잘 좀 앞으로 이 당청 관계를 좋게 하는데 좀 어떻게 잘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 뭐, 그 대표가, 잘 해야 되겠죠. 잘 하고 또 뭐, 열심히 당과도 교감도 하고 어떤 이 정부의 정책을 꼭 성사하는 데 노력하고 그래도 아마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저도 외국과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배우설 뭐 이 응 행정관하고 이준석 씨 왔다 갔다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없는 일인데 그 뭐 어리는 장난 같은 얘기거든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뭐 그 사실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이든 오피스관이든 간에 그건 열심히 모시는 일을 해야지 정치에 관여하거나 그러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런 걸 또 가서 그것도 뭐 사실이 아닌 것들 가지고 또 얘기들을 어떻게 전달하고 그런 거 아이고 참 뭐 어린애들 같아가지고 아니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요 아니 왜 이렇게 자주 청와대에서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있고 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뭐 학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문제도 있고 이거 좀 단도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신년회의에서 이제 조직 개편이라는 말씀을 쓰셨거든요. 네. 저는 뭐 그 말씀을 판을 좀 새로 짜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계신 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네. 그때 기자회견을 보니까 뭐 신문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네. 뭐 아직도 불통이라고 신문에 제목을 한 분도 있고 뭐 개편의 의지가 있는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대통령 여러분들 뭐 계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그런 말씀은 그 조직 개편하겠다는 것은 판을 좀 새로 짜시겠다는 의지가 담기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새로 없던 특보단을 만든다는 것도 좀 더 많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통령 혼자서 못 들으시는 구석진 곳의 의견을 좀 듣고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아닌가 이렇게들 해석하고 그렇게 언론의 방향을 정해줬으면 이런 일이 좀 덜 일어나는데 좀 그런 것이 잘못 또 밑에서들 설명도 좀 확실하게 그 얘기를 안 해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좀 더 확대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오늘 기자회견 굉장히 잘 되신 것 같다. 이제 오래 나시겠다 그러고 그동안 뭐 소통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청와대 조직 개편을 하시겠다는 것은 강한 새로운 판을 짜시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언론이 몽땅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그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간에 이제 또 행정관의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조금 여론이 좀 악화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당내에서도 해결해야 될 일이 좀 있잖아요. 여의도 연구소장 아직 그 공석이죠.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예. 공석이죠. 이런 문제도 이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에서 뭐들 이제 또, 나중에 대표가 뭐 생각을 하겠죠. 또 의논을 하겠죠. 저희 또 저기랑 같이. 예, 뭐, 있을 것으로 저 보고요. 예. 그것이 뭐, 크게 무슨 당이 지금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큰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국가가 해야 할 문제들의 전념 연말 정산도 그렇고요. 예. 하여튼 빨리 모든 것이 예. 정비가 돼야 동력을 받아서 새해부터 열심히들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19 재보궐선거에서 이 후보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인데 여기 김문수 전 지사, 오세훈 시장 이런 건물급 인사들 차출설이 나오던데 이런 것들이 당 차원에서 좀 이 건물급 인사 신임보다도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도 이런 건물급 인사의 차출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문제를 당에서 뭐 한 번도 얘기 들은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730 재보선에서 승리했던 가장 요인의 하나는 그 지역에 예. 국민과 소통을 잘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던 말하자면 토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당선이 많았어요. 예. 또 이번 뭐 재보궐선거에 특별히 그렇게 건물급들을 차출해서 간판을 벌려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도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임기가 1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인기가 1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그 지역에서 고생하신 분들, 그런 분들로, 앞으로 뭐, 지금 공정심사위원회가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그런 분들이, 이게 희망을 계속 주고, 열심히 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갔다 오셔서 여독도 안 풀리셨을 텐데, 이렇게 예.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시죠. 서청원 전 대표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어제 그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카지노, 네. 호텔, 시내 면세점.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 많이 갈 수 있는데 많이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에서 할 테니까 규제 풀어줄 테니까 투자를 해라 이런 건데요. 예. 어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많습니다. 이거 많은데 일단은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 리조트 두 개도 허용하겠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한 곳당 대신에 1조 원 이상 대규모로 조성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드렸는데 빠르면은 내년에 착공하도록 이거 허가해주겠다. 그러니까 요건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뭐 이 정도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거의 영종도 아니면 제주도 뭐 이것일 텐데요. 1조 원대 한 리조트 1조 원대면 뭐 카지노 있어야 되겠고 호텔 있어야 되겠고 뭐 의류시설에 레저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그동안 영종도나 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뭐 유치구역이라고 해서 외국인 비율이 51% 이상 돼야 되거든요. 외국인 자본이 많이 와야 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니다. 삼성현대도 다 들어와다. 공정한 경쟁이면 오케이 해주겠다. 국내 투자자도 최대 주주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또 뭐 호텔 5천실 추가 공급하겠다고 하고 시내 면세점도 서울과 제주도에 총 4개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 면세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되게 뭐 이제 눈독 들이고 있고 해양 관광 개발도 나서서 뭐 해양에도 그린벨트가 있는데 풀어주겠다, 뭐 무인도 개발해주겠다, 재정 세척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 이것과 함께 나오는 게 현대차그룹이 인수했던 삼성동 한전 부지 관련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좀 협조해줘라, 이거 좀 빨리 인허가 걸리는 기간 단축해줘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가장 지금 핫 이슈가 되는 용산 주한 부지 미 주한미군 부지 개발을 4월 올해 내에 어떻게든 승인하도록 해가지고 한 2018년부터는 땅 팔 수 있도록 하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저런 해가지고 총 25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대책을 내놨다. 이제 이렇게 정부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좀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 주택담보대출 말이에요. 국내 마지노 라인으로 여겨졌던 3% 금리가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그죠? 처음 보는데요, 예. 네. 이게 진짜 무너졌더라고요. 외환은행 15일에 봤더니 뭐, 그러니까 5년 있다가 이 고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변동으로 가는 게 2.98% 나왔고요. 3년으로만 하면 2.85%까지 나왔습니다. 뭐, 하나은행에서도 2.92짜리 나왔고, 우리은행은 고정 변동 다 2.9% 됩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도 이번 달에 이제 3%대가 깨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1억 빌려도요, 2.8%라고 하면 한 달 이자만 내면 한 23만 원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아, 나도 그러면 1억 좀 쓸까? 뭐 이런 집 있는 분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괜히 좀 가계대출을 부추기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클럽 뉴스였습니다.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고기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고기 차오른다. 당뇨는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난 권태. 매일매일 도서에서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한효주입니다. 초보 운전자도, 베테랑 운전자도, 타이어 정리만 생각해도 갑갑해지는 건 마찬가지. 이젠 티스테이션에서 스마트 케어 받으세요. 디테일하고 투명한 정비로 마음까지 케어해주니까. 한국 타이어. 티스테이션.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
강원도 유통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쇼 나다. 아이쇼 나다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노드외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신일의 출발사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